안녕하세요, 미스터 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닌자 거북이 지팡이 만들어 볼게요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거린색 풍선 20cm 정도 남기고 바람을 불어서 묶어 주시고요. 첫 번째 꼬집어 꼬기 하나 해주시고요. 그 다음 접고기 요정도 되게, 찌밥 정도 되게 해서 접고기 하나, 그 다음 똑같은 크기로 꼬집고기 하나 더, 됐으면 요 부분은 또 잘라서 사용할 거예요. 아까 내려놓고 그대로 묶어서 꼬집어꼬기 하나 해주시고요. 자, 세워놓고 이렇게 중심에 오게끔 놓고 한 바퀴 감아주시는 거예요. 꼬집어꼬기에 연결. 자, 나머지는 묶어주고 그 다음 바람을 잘라서 바람을 빼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됐죠. 그 다음 160 풍선 레드 색깔 하나, 끝에 20cm 정도 남기고 불어서 묶어주시면 됩니다. 됐죠? 자, 여기에서 찌밤 작게, 작은 밤 하나, 그 다음 꼬집어 꼬기, 그 다음 꼬집어 꼬기 있는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긴 걸 돌려주시는 거예요. 연결. 같은 크기로 남겨놓고 닌자 거북이의 머리띠죠? 머리띠가 될 부분이에요. 자, 이렇게 꺾어주시고요. 내려놓고, 자, 앞에서 보면 이렇게 될 거고요. 자, 이렇게 되면 얼굴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. 일단 잠깐 내려놓을게요. 그린색 풍선을 이용해서 끝에 10cm 당기고 불어서 묶어주기. 첫번째 꾹 눌러주시고요. 자, 선 길이 정도 되게 해서 접어꼬기 되겠습니다. 다음 손가락 한마디 되는 방울 두개를 꼬집어꼬기로 해주시면 돼요. 닌자 거북이 손이 될 부분이고요. 그 다음 눌러주시고 손가락 두 마디 정도 남겨놓고 다시 한 마디 꼬집어 꼬기 됐죠. 그 다음 여기서 잘 보세요. 꾹 눌러주시고요. 한번 꾹 말랑하게 꾹 눌러주시고 손가락 두 마디, 다시 두 마디. 자, 됐죠. 그 다음에 잠깐 풀게요. 이렇게 해놓고 다시 꼬집어 꼬기 하나. 자, 나중에 몸통과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기를 말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반대편과 같은 크기로
만들어 나가면 됩니다. 저볶이 할 만큼 남겨놓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. 잠깐 내려놓고요. 자, 하나 남아있는 그린색 풍선을 자, 바람을 끝까지 일단 다 넣습니다. 자, 다 넣은 상태에서 자, 길이를 한 요 정도 자루 정도 될 정도만 남겨놓고 바람을 빼주고요. 그 다음에 살짝 바람을 조금 빼준 상태에서 묶어주시면 돼요. 됐죠? 자, 요 상태에서 자, 머리 부분과 연결을 해주시고요. 자, 작은 집밥 하나, 예, 오지덕고기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되게 지팡이 모양이 되게끔 해주시고요. 마지막 팔 부분 반으로 나누어서 자, 지팡이에 요 부분 있죠? 넣어서 다리를 틀어주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자, 이렇게 모양은 전체적인 모양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. 매직을 이용해서 자, 입 모양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다음 눈 부분은 이렇게만 그려주셔도 될 것 같네요. 마치겠습니다.